나가서 반차 쓰고 들어가서 지금 좀 쉬고 있어요. 그래서 저녁 먹을 수 있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선 좋아하는 제육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원래 잘안 아픈데, 아, 아프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. 우선 부지런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 줄게요. 깨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절대 무리하지 말고 조금 매콤하게 됐어. 그치? 매워? 맛있어? 맛있어? 내가 간이 없는 걸 먹다가 먹었던가? 그럴 수도 있고. 아니면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점심도 와서 죽 먹고. 천천히 먹어. 맛있던데. 맛있어? 맛있게도 되긴 했어. 진짜 맛있다. 아, 이거 안 돼. 이거 싸먹으면 더 맛있어. 진짜, 진짜 더 맛있어. 이거 맛있게 싸먹으면 더 맛있어. 엄청 많다. 어제 치즈랑 우엉 다 깠고요. 요거 이제 잘라줄게요. 와,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. 이게 알이 작아서 잘라보겠습니다. 이게 워낙 작아서 그냥 그렇게 막 작게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국산이라는지 향이 진짜 좋네요.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야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. 둥글게 자르면 이렇게 뭔가
떫은 맛이 더 많이 나는 느낌? 진짜 많다. 오늘은 요 뿌리 살려봤어요. 아이고. 이렇게 끝. 뭐 요 느타리버섯도 볶을 거예요. 이렇게 바글바글 한번 끓일게요. 후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예가 고 손재영 선생의 장손 손원경 씨다. 먹게 했습니다. 유튜브 틀어줘. 유튜브 틀어줘. 이제 나가. 아, 밥 맛있겠다. 밥 잘 됐다. 잘 됐어 오늘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? 오늘은 고추장 안 들어갔어. 이거는 뿌리 입지한 거다. 시금치에. 아, 향이. 틀리지? 아, 근데 이거 까는데 너무 힘들었어, 진짜. 시금치가 닮으셔졌다. 고약 드셨나? 진짜 안 짜게 했어. 맛있다. 아니 내가 5원 그거 1시간 반 동안 손질한 거야. 2,000원 때문에. 웃지마. 나 죽는 줄 알았어. 서서 그러냐고. 2,000원에 800명을 태웠다. 내 손 봐봐. 꼬질꼬질해졌어. 부어봐? 컬. 가자. 지금 남편 식중독 의심돼서 병원 가요. 저는 괜찮은데 남편만 좀 증상이 있어서 후다닥 가봅니다. 2,000원치만 주세요. 네, 뭐, 파스로요. 여기다 놓으시면 네. 감사합니다. 오빠. 야, 뜨거워. 시끄러워. 오빠. 방금 나온 거 같은데? 응. 존나 뜨거워. 오빠. 맛있다. 맛있어. 남편은 장염이었다. 남편이 내일 도시락으로, 점심 도시락으로 참치마요 주먹밥 사달라 그래서 그거 만들려고요. 단무지도 같이 좀 다져서 밥에 넣으려고요.
이거 좀 덜 넣어야겠다. 네, 여기 있거든요. 이거 같이 한번 써볼게요. 예뻐. 참치는 다 했으면 되니까.